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지만 유대의 구약 성경의 절기로 보면 우리 초막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들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의 명절 문화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설과 한식, 뭐 추석 같은 농경사회에 따른 어떤 절기를 중요시하죠. 그때 조상들의 묘소를 또 돌보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대성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3대 절기도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우리 초막절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도 모든 가족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아예 민족적으로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농사에도 관련이 있어요. 1년에 세 차례의 절개는 다 농사력과 비슷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을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유월절, 겨울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유월절이 있고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둘 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또 올리브나 포도 같은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에 초막절이 주어지죠. 또 하나, 이 축제들은 이스라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또 초막절은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보호와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게 되면 1년의 농사 과정이 요약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서 민족의 형성과 구원,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사는 나라가 된 것, 또 하나님이 연단과 보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다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또한 깨닫게 되는 귀한 절기였죠.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 축제의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며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 합니다. 먼저 이 시기에는요, 농사력으로 보아서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동일한 이름이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은 어떻게 불려지고 어떤 의미를 담는가?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후반주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초막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 수장절이란 말의 의미는요, 농사적 의미가 있죠. 많은 결실을 거두어다가 보관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수확이 있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연관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면은요, 그 후반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그 절기도 일주일 동안이나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습니다. 명령형의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좀 강제성이 여기 주어지게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런 강제성을 띈 말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에 저항하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조차 불편히 여기는 사람이 많은 시대인 좀 이상한 시대이죠. 하지만 이런 어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너무 좋은 것을 너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진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니까 그냥 이런저런 의문과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과 지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애정어린 충고를 하죠. 참 어릴 때는 잔소리로 듣고 넘길 때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된 이후에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자녀들에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싫어해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이 구구절절 옳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바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도요, 가장 좋은 대처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상담 코너에 이런 고민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한 청소년이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집에 오자마자 손 닦아라. 그날 숙제는 그날 해라. 자기 전에 입 닦아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마라. 아,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긋지긋해요. 어찌하오리까. 예. 전문가가 답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했어요. 집에 오면 손 닦으세요. 그날 숙제는 그날 하세요. 자기 전에 일을 닦으시고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집에 오자마자 손 닦고 자기 전에 입 닦고 뭐라고 말하려면 이미 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계속 순종 순종 반복된다면 잔소리는 저절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늘 안 하니까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잔소리를 거듭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여기서 보면은요,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과 또 지혜 있는 부모는요,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귀에 못이 박히게 해서라도 그것을 습관화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기려고 하면서 싫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못된 심정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귀찮게 왜 추수 끝났으면 쉬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여기들 의문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좋은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지혜로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를 몸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절기이지요. 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거죠. 이런 감사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농경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지요. 코로나 위기 3년차를 맞고 있지요. 몇 번의 태풍이 오갔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엔 침체가 올 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그 파도가 여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늘 따뜻한 햇빛을 주셨고 적당한 단비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셨고 내가 몸을 누일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라는 말의 어원 속에는 생각하다는 말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생각하니까 깊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일 기도의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몇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기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방향을 바꿨다는 간증입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네로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쓰던 노래 가사를 바꾸어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감사가 부족한 것이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스퍼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그 조건이 많아지고 더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르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시작을 바꿔볼까요? 촛불을 보고 언제 꺼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감사 대신 원망, 원망, 불평, 불평 그걸로 끝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모든 작은 것들에 먼저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거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초막절 절기는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장절, 추수한 것을 모으는 절기의 의미가 있고요. 초막절이란 말은 뭐냐면요,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광야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입니다.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집을 떠나서 성전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초막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인 모든 백성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전민족적인 노숙 체험 행사를 가지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라. 현대화된 지금도요, 초막절 행사를 치릅니다. 얼마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초막절 기간이라 이스라엘 초막절을 봤다고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지금도 초막 짓습니다. 광장에 초막이 세워지고 곳곳마다 독특한 초막을 짓고 요즘은요 거기다가 전구등에 달고 축제를 벌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 광장에 사람이 너무 꽉 차서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짓는데 조건은 그렇습니다. 뻥 뚫려진 곳, 세 군데를 막대 한 군데는 자유가 열려 있어야 되고 위에다 가지를 들이놓는데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얼기설기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 인근의 아파트는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져서 하늘이 보이게끔 만든 아파트가 많다고 그래요. 이 절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불편한 노숙을 일부러 체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그들 조상의 광야 생활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 거센 바람, 밤중에 추위,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없는 환경, 광야에 살아갈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그들 가운데서 고기가 되어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에 있어서 그들을 보살펴줍니다. 광야에서 급조한 허름한 초막이라도 그들은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만 돌봐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옷도 지켜주셨고 그들의 신발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회고할 때 무엇을 회고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들의 병사를 물에 던지셨고 심판하셨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오히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수리 날개로 보호한 것 같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보호 때문에 안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비록 안락하고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척박한 길에서 가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위로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곡식을 늘 저장하진 않아도 새벽마다 은혜의 양식이 내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옷도 더 필요 없고 신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짓고 내일 허불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재료로 짓고 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안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막의 집 재료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때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걱정거리를 너 혼자 고민한다고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라. 걱정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짐과 근심과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우심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 소망을 거기서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는 거죠. 자, 초막을 만든 재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재료들을 보세요. 다 임시적인 거예요. 든든하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목재가 아니라 거기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만드는 것은 영구한 처소가 아니라 임시 처소입니다. 그 나무 네 종류를 보면은요, 아마 얼기설기 만들어 놓으면은요, 한 일주일 버틸지 몰라요. 더 지나면 햇볕 가운데 잎사귀도 시들고 마르겠죠. 아마 광야 때는요, 처음엔 초막을 짓다가 점점 가죽으로 천을 이용해서 천막을 만들었겠죠. 그러나 이 절기 때는요, 나무를 이용해서 아예 초막을 만들어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너희가 살아가는 장소는 아무리 좋아도 임시 거주지다. 여행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다. 일시적인 삶이다.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다 놓고 갈 거다. 지금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놓고 가기 훨씬 더 편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뉴스에서 그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그 뭡니까? 그 로또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계산해 봤어요. 누가 한 달에 뭐 몇백억을 받는다더라. 30년 동안 한 달에 뭐 몇백억을 받는답니다. 아, 저는 걱정됐어요. 그 사람 매우 고민이 많겠다. 난 그런 고민 없는데 그런 고민 많겠다. 그거 노리고 달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호원 고용해야 될지 몰라요. 인생이 참 불행해졌구나. 거기다 법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려야 된대요. 어떤 주는 익명이 가능한데 어떤 주는 다 톡 까놓고 내놔야 된대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걸렸답니다. 누군지도 알려야 돼요.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보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쟁여놨어도 언젠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막에 살면서 너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너희 집이 더 좋잖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의 절정에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10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일곱 번째 안식년의 초막절에는요, 율법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는 면제년입니다. 안식년. 그러니까 빚 같은 것도 탕감해 주고, 자기의 어떤 그 해방되어서 또 한 해 동안에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선포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아마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면제년에서도 율법의 선포인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땅에 살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나를 점검해 보면서 다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거기서 확인되는 시간이죠. 언약이 경신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선포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이 절기 때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명절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복음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남들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부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말씀의 법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눌 때에 서로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그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지치고 가끔 병들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중에 천국 갈 테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린 죽음이 슬픔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는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는 열심히 나그네 삶을 죄소를 다하다가 천국 갈 때 기쁨을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자녀의 특권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열심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